아, 뭐야, 두판 봐야 되네, 그럼? 야, 뭐야, 나, 잠깐만, 나한 판인 줄 알았다. 아펠급브. 와, 이러면 탑 탱커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르블랑. 급브 르블랑은 좀 괜찮다. 미드정글 주도권이 확실히 있겠는데? 탑 이러면 무조건 탱커거든요? 탑 무조건 탱커? 그치, 오른 같은 거 뺏어오는 거 좋아. 어? 그니까 탱커 가는 상황인데 이게 탱커를 부수겠다는 생각보다 오른을 가져오는 게 낫지 않나? 라인전에서 좀 패겠다? 근데 급브 르블랑이어서 그니까 담원 쪽 탑에 이제 담원이 개입할 확률이 높거든요? 케넨이 뭐 주도권 있다고 해도 급브 르블랑이 먼저 올 텐데 그니까 난 케넨 선픽이 이게 되는 픽인지 모르겠네? 그니까 리신 사일러스는 뭐 웨이브를 미드에서 먼저 밀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라인전 단계에서 2대2 교전 양상 자체가 뭐 하나 찍고 시작해야 되는데 급브도 생존기 있고 르블랑도 생존기 있어서 그 잘못 들어가면 죽을 듯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미드 정글 주도권은 담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난 일단 요즘 그니까 이 탑동선 하는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전 경기에 뭐 니달리의 딜량은 또뭐 어떻고 볼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야 탑 다이브 각이 카나비의 안 나오는디? 항상 진 그니까 약간 좀 억지로 다이브 각 만들려다가 항상 생기긴 할 그니까 텐데. 딜교에서 압박 주려다가 오히려 어이고 배치기만 해서 육구의 전멸을 전멸을... 그런 방향을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카나비 리신 무서운 거 맞는데 뭘할수 있을까? 아직은 좀 둘이 뭉실해요. 이렇게 마주치면 되거든요. 어 킬싸움 집을 해주면서. 가다가 안 가. 오.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요. 카나비 선수도 카나비 선수 그러니까 이게 또 미드정글 캐리어 싸우려면 선수가 징동 정말 입장에서 무서운 먼저 선수죠. 무는 거밖에 답이 당연하죠. 없는데 예. 르블랑도 이게 무서운 거로 따지자면 생존기가 무슨 뭐전 있어가지고 세계의 손. 이거 호응 좋거든요. 노프리어서 호응 케넨이 좋고 이미 잡았다라는 얘기가 맞다. 나왔는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지. 369 369 아래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번개질주는 이미 다음 성공했고 배치기 때 죽나? 상대방의 빠른 아, 공과 급 카메라만 못 치고 캐년을 건으로 캐년은 이미 땅땅 광역유 땅땅땅 빵. 아 이렇게 캐년입니다. 이거 캐넨 텔도 없는디? 카나비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쇼메이커는 이제 위쪽 올라오면서 그 카나비의 선도 방해합니다. 쇼메이커 이런 거 좋죠.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카나비의 사냥을 크게 방해하는군요. 이러면 리신이 턴을 못 와, 쓴 거예요. 미드 템 차이가. 근데 징동이 초반에 너무 징동 좀 말리긴 했다. 그런 진짜 그러니까 첫 개만 동선이 공격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탑 그리고 캐넨 딜교 리신이 빡세게 하면서 다이브 완전 각까지 뒤졌어요. 보려고 탱커가 리신이 제대로 탑 꼬였습니다. 동선 처음에 언제 잡으면서 꼬였냐? 바텀도 탑에 들렸는데 캐넨 징동 딜도 바텀도 빨았어요. 손해 본 아, 건데. 이게 완전 제대로 꼬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거 카나비 먼저 먼저 물면 쓰는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어, 보긴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언제나처럼 리신이 경기 캐넨 쪽으로 올 시작까지는 수밖에 없어. 바텀 캐넨이 캐리는 노플이라. 그레이브즈를 믿으러 본 나미쪽? 나미쪽? 월간 나미쪽? 나미쪽 맞췄죠? 맞았어요. 야 근데 이거 헬과 함께 뒤쪽으로 이동. 보라공을 안 쓰고 파란공을 썼네? 전체적으로 좀 탑으로 실수 올라서 같은데? 그레이브즈를 믿으러 그냥 타워골드 몇개 돌아서 뽑자. 야 근데 이럴 거면 급브 그니까 언제든지 루시아 먹고 1픽 마실 수왜 있는 있냐 그냥 급브 하지? 그냥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블랑까지 나와서 그냥 처음에 미드 정글이니까 평생 계속 선턴인데? 리신 너무 기반지. 끌려다니는데? 그니까 차라리 캐넨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바텀 미드만 집중하는 식으로 하든가. 리신이 너무 게임하기 힘들다. 계속 따라다녀야 돼서 급브 쪽 그냥 예측하면서 따라다녀야 돼서 힘들다. 캐넨 쪽에 계속 붙어야 돼 리신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야 근데 이거 이거는 약간 망했다. 좀 약간 욕심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빨려 들어가 천사. 아 이건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걸어놓은 게 많기 되게 때문에 웨이브를 밀고 그렇죠. 죽어서 정확히 통했네요. 탑을 포기하고 지금 탑을 이거 탑 잡으러 까는 가는 거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전령이 있네. 이거는 잡힌 거 같네요. 얘 나오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라가스가 그러면 풀이 있긴 바텀 쪽을 한데 한번 담원기가 노려볼 것 같은데 시간을 끌러 반대쪽으로 가는 모습. 은파라만 너무 맞춰놨고 이번엔 확실히 마무리 칠 때 보입니다. 뭐 스킬 아껴가면서 가네요. 아 이거는 좀 뒤로 뺄걸 하는 근데 상황인 용을 것 먹어서 네. 너구리 선 나 근데 이거는 실수할 수 있다고 같은데. 생각해. 근데 바텀에서 다이브 한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실수. 예. 아니 근데 방금은 좀 죽을 만했음. 죽을 거라면 그러니까 분명히 담원에서는 아, 용콜이 되고 있을 상황이어서. 네, 그건 맞죠. 아, 이게 아, 근데 손해를 좀 세게 보긴 되네요. 했네. 근데 잘 끌고 나가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불리한 거 아니고 꽤 유리하군요, 지금도. 네. 오, 가오 형이 오, 야가오가. 오, 야가오 예. 네. 아우, 뭐야, 사일러스 아니. 야가오 선수의. 야, 사일러스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말린 사일러스인데 이렇게 세? 탈출? 탈출?
자, 어! 궁에 끊겼어. 야 근데 못 잡을 것 같은데. 크게 돌고 데미지가 데미지가 근데 뭐야? 어 장난 아니네요. 야 그브 뭐 이렇게 보이고 뭐 그냥 때리면 끝나네요. 그리고 뭐야? 저 위쪽에 인원 물캐스? 예? 네. 그브도 보면은 그러니까 블루에서도 밴 많이 당하던 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브가 진짜 까다로운 게 초반에도 좋고 결국에 딜러 정글이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합 맞추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르블랑 같은 것도 사실 그브 아니면 하기가 애매해. 많이 불리하니까. 뭐 르블랑 리신? 캐년이 또 한 번 뜯습니다. 400. 그브 있으면 탑 탱커 하기도 쉽고 오르네도 괜찮고 네. 뭐 크라가스도 괜찮고. 그러니까 퍼플에서 그브 픽했을 때 조합 그러니까 막 픽이랑 조합 맞추기 쉬운 거. 야 이거 화끈하게 가보는데. 야 뭐야 게임 터졌다 끝났다. 그라가스가 궁이 없어서 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피 많이 깎이면 바론도 갈 수 있거든요? 앞에 총 좋아서. 르블랑 텔볼게 하고 이거 치고 한번 싸워주나? 화끈하게 가나? 약간 고민하네 근데. 결단. 어 근데 이건 살짝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캐넨이 이제 합류가 되면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캐넨 텔만 빼자. 빼는 모습. 야 캐넨 위치 들켰다. 어떻게 이거? 이거 또 이런 식으로 느낌 뷰티만 되는데. 예. 전면 빠지면 한타. 어 캐넨 보다가 오히려 본대가. 아 이거는 나미가. 아 캐넨 때문에 죽었. 어 잠깐만. 아 유플 왔어. 하지만 급성장 그리고 버텼고 여러 날리면서 카나베 날아 왔고요. 오히려 아포트가 적당 한번 더 돌았습니다. 카나베 카나베. 야 용바론 당원기야 큰 전투 승리. 이번엔 바론을 막을 수 있는 인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 내는 경입니다. 탑 쪽으로 야가오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세 명이 이미 뭉쳐 있습니다. 야 뭐야 징동 왜 탑 안 가? 카나비를 아 얘네 그냥 게임 포기했다. 그냥 담 경기 가자마 있는데 탑 왜 안 가? 그렇습니다. 캐니언의 그레이브즈 이름만 들어 정말 강해 보이거든요. 예. 무섭죠? 그렇죠. 달려 들어오는데. 어이구. 뭐 전혀 없어? 그라가스? 이 다음은요. 근데 정치식 좀 나면은 캐넬 올라갔습니다만. 앞에 쪽 근데 아펠이 오히려 어서와 모드? 아펠이 어서와 모드? 아, 근데 그브가 너무 멀쩡해. 그레이브즈 살아 있거든요. 천혈도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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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캐년 북극곰이 다 찢어 버렸어요. 캐년. 이러면서 순식간에 상대편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아니야 근데 너구리 왜 전혀 안 갔어? 솔탱인데? 목이 뻥 뚫리네. 곰의 체급이 모든 걸 찍어 눌렀네요. 여기서 치기 위해서 큐 깔아놓고 배치기 하고 큐 아래 안 깔아놓고. 와 여기서 전혀 있었으면 그 갈린 걸 돌파를 통해 진동이 구도를 나름 잘 짜긴 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또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승사자 그레이브즈가 오고 있거든. 와 근데 이게 이기는 팀인데도 저렇게 들어와서 아펠 잡는 게 진짜 아 그니까 지고 있는 와중에도 저렇게 아펠 룰루 있는 아펠 잡는 거 진짜 대단하긴 하다. 와 안 되겠는데 모습이 좋습니다. 네 음파 캐년에게 맞춰놔도 이게 뭐 느낌이 좀 그러니까 변수를 안 아 뭐야 대시가 벌써 돌았어? 이게 또 은근히 돌진 조합이라서 연막탄도 큰 부담이 되는 거 발차기 아래 들어 볼로. 와 아니 잠깐만. 와 룰루 변이 좋은데? 발로 차준 거 오히려 뭐 야무지다. 들어갔었고 저를 나머지 이런들 36분은 아 와 캐네 필도 못 썼어. 그리고 본진에 이미 큰일 났죠. 징동 갑니다. 자 이걸 마지막 전장 쪽잡이 잘 때렸어요. 이거 좀 구도가 묘한데. 지금 내 확정인데 이거? 이거 위험하죠. 적당은 잡혔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센 것 같긴 한데 네, 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원딜이 이렇게 먼저 죽는 게 말도 안 되게 트리플 킬 또 담네요. 그렇지. 잠깐 걱정했지만 아무 상관이 뭐 진동이 집요하게 잘 물었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각을 준다 주는 게 아쉽다고 해야 될지 이거 무슨 무기 자체 나 뭐 둘 다라고 본다. 다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결국 아무도 다시 등장하지 못합니다. 넥서스를 두리면서 담원기야 1위 결선전 봐야죠. 이렇게 해서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시즌